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세련된 기술과 가장 최고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착한 요리사 TV 장산호라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자 여기 비는 곰표가 아닙니다. 백곰표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비밀이 있습니다. 백곰표. 근데 사람들은 곰표 밀가루를 하는데 뭐 앞으로 백곰표라고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백곰표 밀가루로 가지고 자 밀면을 갖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보관하는 법. 자 여러분들께서 자 초보 기술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1년 6개월 뭐 2년 3년 4년 5년 해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밀면은 반죽까지 기술을 전수를 다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든지 랩에 사서 보관하든지 비닐을 엮어 보관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렵게 보관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레시피 전수를 받을 때 자 유명한데 뭐 예를 들어서 H 뭐 C 이런 데서 전수를 받을 때는 기술적인 분야만 자 양념 가르쳐주고 반죽 가르쳐주고 밀면 김치 담는 법 가르쳐주고 막 면 삶는 법 좀 가르쳐주고 그 외에는 더 이상 안 가르쳐줍니다. 자 직접 부딪히가지고 배워라는 것이고 또 짧은 2주 동안에 교육 과정에서 그 교육은 노하우 과정 자 밀면 기술 외적인 기술 그런 기술이 오늘 반죽을 하고 난 뒤에 자 반죽은 물 배합하고 뭐 몇 가지 엮고 반죽 기계가 반죽을 해주고 옛날같이 사람이 반죽을 해가지고 뭐 꼼짝꼼짝 해가지고 상당히 노가다 하는 그런 반죽이 아니고 지금 반죽기가 최고의 반죽기가 반죽을 다 해줍니다. 반죽을 다 해주기 때문에 자 물 조절 잘하고 밀가루 적당히 엮고 전분 좀 엮고 이러면 최고의 반죽이 나오는데 그 최고의 반죽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자 모든 게 관리가 최고의 중점 아니겠습니까. 반죽을 최고로 잘 해놔놓고 상온에 방치해가지고 서다가 보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면은 면이 점점 쫄깃쫄깃한 게 허벌허벌허벌해가 난지기에는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면 자체에서 화학 반응이 생겨서 솥에 들어가면 푹 풀려가지고 무슨 뻑뻑하게 면도 아니고 퍼진 거 비슷하게 되고 아예 면이 사라지고 면이 솥 안에 들어가 녹아봅니다. 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직접 저는 저한테 기술을 배운 사람들한테는 자 이 단계까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터득해라 이 뜻인데 터득을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자 반죽을 해서 랩에 사가지고 자 냉장고 안에 냉장 보관 자 마이너스 1도에서 2도 사이 자 얼랑말랑하는 그런 온도에 보관해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고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랩에 사기가 좀 귀찮으면 비닐에서 두 개 비닐 봉지에 자 요즘 비닐을 착착 째면은 째지는 봉지가 있죠. 그 단기가 있는 거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이런 비닐 팩에 딱딱 들어가지고 한 개씩 엮고 또 반쪽 담아가 두 개 엮고 이래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자 이것도 요즘 우리가 자원 낭비, 재활용, 오염시키고, 뭐, 지구를 갖다가 병들게 만드는 그런 비닐 팩을 사용을 갖다가 하지 말자, 이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도 상당히 여름 성수기 때는 비닐 팩이 많이 들고, 랩도 많이 감아야 되고, 자, 밀가루 60인분 합파서 돌려가지고 랩 감고 이러면은 그 시간적인 소모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성수기 때는 뭐 밀가루 한 파서 6, 7, 8파서 하면 왜 얼마나 사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보관법 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랩 갖고 뭐 브루스 난리 브루스 치고 이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통에 반죽을 해서 딱 엮고 땅콩을 딱따닥 냉장고 안에 이어놓으면 되는데 거기서 한 가정이 빠지면 절대 안됩니다. 그냥 반죽을 내가 통 안에 엮고 땅콩을 넣고 이어놓으면 안에서 자체에서 마릅니다. 윗부분은 마르고
자, 습기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냉장고에는 기온이 찼지요. 그럼 밑에는 물기가 쭉 깔리가, 밑부분에 깔리가 있는 거는 물렁물렁하게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쉬게 하면 또 얼어붙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습도 조절할 수 있는 그걸 하나 이어야 됩니다. 자, 그거를 지금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꿀팁입니다. 자, 밀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또 냉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비법을 보고 적용을 바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상당히 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 반죽을 얼마든지 해놓고, 자, 시간 날때 반죽 무조건 여름에는 많이 해놔야 됩니다. 해놓고 금방 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 반죽이 제가 생각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죽을 금방 반죽을 해서 바로 면을 뽑으면 최고의 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지나가면 80%, 2시간 지나가면 70%, 뭐 3시간 지나가면 참 그냥 면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백곰표 밀가루를 가지고 밀면 전용 분으로서 반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죽을 해가지고 완성돼가지고 그 후에 보관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죽을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웰빙 살아 숨쉬는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산에 가서, 자, 들통, 자, 20리터짜리 물통에 물을 한 5개를 차에 물통을 싣고 댕기가 물을 담아와서 그래가지고 찾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반죽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연이 듬뿍 담겨있는, 자, 약수물로서 자, 밀면 반죽을 합니다. 밀면 반죽을 하는데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 밀면 정면분에 돌려서 반죽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지 보관이 잘 됩니다, 여러분. 자, 오로지 물로서 승부를 냅니다. 물로서 물이 두 바가지로서 지금 물두 바가지로서 반죽을 시작합니다. 자, 자연이 살아있는, 자, 항영산 약수터 가서 뜨거운 그런 물입니다. 자, 항영산에도 가고 장산에도 가고, 자, 구덕산에도 가고 백양산에도 발길 걷는 대로 가서 물이 좋다면 다 약수 물통. 자, 아침에 운동한다 생각하고 말통에 물을 들고 와가지고 그래가 사용을 합니다, 제가. 자, 이렇게 산에서 약수물을 떠서 자, 반죽으로서 자, 색깔도 얼마나 잘 나옵니다. 반죽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웰빙 그 자체, 말로만 듣던 웰빙 반죽 그 자체를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상당히, 자, 오늘도 반죽이 지금 6판째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착한 요리사가 장사하는 이세비, 자, 반죽을 끝냈습니다. 반죽을 끝냈는데 원래는, 자, 이게, 자, 오봉이라 하지요. 오봉에, 자, 오봉에 담을 필요도 없이 바로 반죽기에서 빠져나오는데도 이게 착착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공정을 더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영상을 보고 이게 담지 말고 바로 지금은 그 영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반죽 상당히 잘 됐죠. 자, 반죽이, 자, 이 비살문이 하나 한칸한칸한 칸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최고의 밀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 보관 후에 내일 쓰더라도 금방 했던 그런 면을 뽑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께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반죽이 잘 되었습니다. 자, 반죽이 상당히, 자, 이게 안다고 기계에서 나올 때 바로 이 통에 하나씩 하나씩 담아봅니다. 자, 반죽들을 한번 보시죠, 모양을. 자, 여러분, 반죽이 정말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 반죽을 한번 보시죠, 반죽을. 자, 반죽이 상당히, 정말로 이런 반죽은 없습니다. 자, 물도 좋아야 되고, 자, 오늘 지금 날도 좋고, 날씨도 습도도 없고, 짱짱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죽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럼 통 안에 넣어 볼게요.
자, 먼저 제가 손은 아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영상을 만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 코팅 장갑을 끼면 영상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럼 한 개씩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통 안에 한 개씩 넣고 어쩜 이렇게 길이도 똑같이 잘 만들까? 착한 요리사는. 자, 이 하다 보면은 눈이 잡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봤지만 눈 대중에서 무시를 못 합니다. 자기가 다 길이를 이만큼 하자. 눈으로서 또 보면 이두 개가 길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두 개가 길이가 똑같습니다. 무게도 닮으면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통 안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통 안에 넣은 걸 한번 보시죠. 어쩜 이런 길이도 다 똑같이 만들었을까? 자, 통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 어머니들이 옛날에 약탕 끓이고 뭐 이렇고 짜고 점낼때 짜고 잘 강목하시죠, 강목. 자, 강목. 자, 이 강목입니다, 강목. 자, 강목이 물먹는 하마 역할, 습도 조절 역할을 합니다. 강목을 안에 넣고, 자, 이 강목을 안 넣고 그냥 뚜껑을 닫아가지고 냉장실에,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끝부분이 마릅니다, 통 안에서. 왜 그런 현상이 날까요? 자, 안에는 기온이 찼고 이러니까 수분이, 자, 뜨신 기온은 올라가고 이통 안에서도 찬 공기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이 까닥까닥까닥 말라가지고 반죽의 본능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에 한 반죽하고 습도 유지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자, 이 강목이 필요합니다. 자, 이 강목을 물에 담가가지고 아주 뻘겋 짜야 됩니다. 지금 짱짱이 말랐지요. 여러분, 제가 해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자, 여러분, 강목을 물에, 깨끗한 물에 씻어서 자, 있는 힘대로 다 짰습니다. 쫙. 자, 있는 힘대로 다 짜면은 이렇게 자, 말란 것처럼 되면서 자, 물을 먹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자, 바로 덮습니다. 덮어서 자, 이렇게 덮어가지고 자, 이렇게 덮습니다. 덮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덮었습니다. 자, 반죽이 흔적도 안 보이시죠? 자, 여기 지금 이 기능이 덮어가지고 완전 습도도, 자, 습기가 많이 배출이 되면 강목에서 빨아당기고, 저 반죽에서 습기가 없으면 내뿜고, 이 천년의 온도 조절 역할을 합니다. 습도 조절. 그래서 이 통에 덮개에 이래가 딱 닫아 놓으면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설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입니다. 그러면 먼저 써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작업해가 써가지고 한 개가 남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통 안에 지금 딱 넣고. 자,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오늘 장사를 해가지고 두 팥을 해가 통 안에 꽉 넣어놨는데 하나가 남았을 겁니다. 하나 남은 게 어떻게 돼가 있는 거를 지금 꺼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상당히 노하우입니다. 하나가 다 남았어요. 자, 똑같은 통입니다. 통 넣고 자, 여기 지금 1회대가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꺼내서 그냥 자, 보시죠. 자, 조절을 잘 해가지고 하나 깨끗하게 자, 이런 식으로 자, 1회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옮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 편으로 제가 이거를 자, 요 지금 해놨죠. 그럼 이걸 쓰기 위해서 일로 자, 같이 한 곳에 한개 있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옮겨서 다시 이래 덮어 놓으면은 자, 덮어 놓으면은 바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셨죠? 자, 여러분, 이제 강목을 위에 덮고 덮개를 덮고 냉장소 보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냉장고 온도는
0도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1도. 살얼음을 수 있는 그런 기온에 넣어야지 정말로 금방 반죽했는 것처럼 내려서도 끄떡없이 최고의 면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일단 넣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백공표 반죽으로서 밀면 전용분으로서 제가 자 기계들을 돌리면서 또 반죽을 갖다가 자 이만하면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자 여러분들과 상세하게 보여드리면서 통 안에 넣고 자 자동 자 조상님들의 그 자 밝은 생활 방식을 접목을 해서 제가 일상생활에 밀면 전선에서 밀면 통일 동서남북 자 두 개의 태양이 하늘에 존재 안 하듯이 저는 오로지 밀면 어깨를 통일시킨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오로지 태양은 한 개다. 착한 요리사 장산 호랑이 이세비 저희 꿈은 밀면 어깨를 통일시켜서 사단 범위를 한 개 만들어가지고 모든 밀면을 제가 통합을 하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 자, 꿈일지도 모르지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밀면을 자, 금방 전수를 받아가지고 이 관계에서 상당히 애로상을 많이 느낄 겁니다. 자, 반죽해가지고 놔놓고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은 자, 오늘 한 예를 들어서 300걸 팔려고 딱 마음먹고 왔는데 날이 쨍쨍하다 비가 파고 보면은 150걸 딱 팔고 150그릇분이 반죽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반죽을 놔놓으면은 뭐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면이 엉망진창 와장창으로 뽑힙니다.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 안에 넣고 밀폐를 시키고 랩에 싸고 비누로에 감고 그래가 여러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뭐 제가 제자들한테 이래 해라 첫 번부터 이 방법을 가르쳐주면은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자, 이 통 안에 있는 법은 자기가 하다가 보면 2, 3년 정도 지나면 자기가 터득을 합니다. 자, 최고 좋은 방법은 부지런한 사람은 랩의 사과 통 안에 여가 보관을 하대요. 그 방법이 최고 좋지만 그거는 너무 일이 많다 아닙니까? 랩이 안 사고 비누로에 안 사고 강목에 안 덮으려고 자, 강목에 물에 젖어가지고 덮어놓고 반죽을 해가지고 무기를 짜가 딱 덮어놓고 이 나눠놓으면 한 2시간 정도는 갑니다. 2시간 지나가면 가쁩니다. 밀면 반죽 자체가 면이 안 뽑힙니다. 그래서 자 랩에 사고 비닐팩에 엮고 상당히 거의 50인분 60인분 할 때는 막 버터 랩에 사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 하루에 300걸 이상 팔 때 어떻게 랩에 갈겠습니까? 랩이 감당도 못하고 갚는 시간이 다 갚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딱 하자마자 자 아까 전에는 오봉에 딱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눴는데 반죽을 딱 뽑아가 통 안에 바로바로 탁탁 당겨가지고 자 저 통은 큰 통은 반죽 120인분이 들어갈 수 있는 통입니다. 120인분 딱 잡아였고 위에 강목물에 딱 저사가 딱 짜가 위에 딱 덮어가 통 안에 딱 넣고 냉장고 넣고 또 120인분 만들어가지고 세 번만 하면은 통 세 통만 딱 짜, 냉장고 안에 밑에 중간에 위에 세 개만 딱 넣으면 하루에 300그릇 이상 팔아 나갑니다. 그래도 끄떡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는다 매일 사용해도 최고의 면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착한 요리사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방법에서 금을 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단디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